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해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를 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21년의 첫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첫 새벽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신약성경의 첫 자리요 사복음서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가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소망이 되기로 하고 이 시간이 정말 주 앞에 나아가며 주의 비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계보는 다른 말로 족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계보의 순수성을 가르치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한 사람에 대하여 어느 가문 출신인지 물었습니다. 그 족보를 통하여 그 가문이 정통성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사회적 위치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족보를 사람들끼리 돈을 주고 매매하던 모습까지 있을 정도이니 족보가 가진 그 가치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족보의 의미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에스라 2장 62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곳에서 살았던 모든 삶의 근간들을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아왔지만 족보에 그들의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레위인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확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는 족보의 위력인 것입니다. 마태가 복음서에 예수님의 족보를 포함시킨 것은 정당성이라는 차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에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과 다윗의 보좌와 왕국이 여호와 앞에서 영영히 견고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또한 족보를 말함에 있어서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하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며 정통성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족보를 통해 그 역사적 기록이 있다면 그의 실제 역시 존재해야 합니다. 실제가 없는 역사적 기록이라면 그것은 허구이며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조상 대대로 부유한 집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가 있어. 그 집안이 부유하고 부유함을 알고 있지만 그가 말하는 금송아지에 대해 우리는 섣불리 그래 있어라고 맞장구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그 실제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금송아지를 가지고 와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 우리는 그 금송아지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집안에 금송아지가 있다라고 믿게 됩니다. 실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형상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족보가 있다 할지라도 실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 성경은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를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물학적인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잉태됨이 우리와 다릅니다.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인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남자가 배제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바라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므로 아이를 잉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이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많았고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후손을 본다는 것은 가망성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며 그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속으로 후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라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며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자 홀로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과학을 신봉하는 우리에게 있어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며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고 그 질서를 지으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리와 같이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여자로 새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의 가늠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고 말합니다. 약혼하면 동거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당시 유대사회의 풍습으로 약혼은 결혼하기 약 1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약혼은 현대의 약혼과는 다릅니다. 현대의 약혼은 결혼을 전제로 하지만 그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는 자유로운 관계입니다. 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단지 한 집에 거주하며 잠자리를 하지 못할 뿐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로 인정받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 약혼의 관계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오직 이혼이나 죽음에 의해서만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될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갖게 되자 요셉은 고민하게 됩니다. 약혼 기간 중에 여자가 부정한 것이 드러나면 구약 시대에는 돌로 쳐죽이도록 되어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돌로 쳐죽이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이혼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행하는 자로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마리아와 이혼을 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의로운 자들의 통상적인 율법에 따른 의로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간음은 합법적인 사실의 문제로서 결혼을 단절시키는 불경한 상태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는 것이 요셉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은 사람을 향해서도 발휘됩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녀가 불이익을 받고 수치심을 받지 않도록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는 생각에 빠진 요셉에게 전사가 나타나 마리아의 배에 잉태된 생명이 부정한 관계에 의해 생태된 생명이 아닌 성령 하나님에 의해 잉태된 생명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전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생명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1세기 유대교에 있어서 흔한 이름입니다. 빌라도가 법정에서 누구를 놓아줄 것이냐, 바라바냐, 예수냐라고 말할 때 그 바라바 또한 바라바라 불리는 예수였을 정도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보내시리라는 상징적 희망으로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정한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위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어준 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이 소망한 정치적 구원이 아닌 택한 백성을 향한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바람을 자녀들의 이름에 불어넣어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독생자의 이름에 불어넣어 이 땅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 중에 하나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와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런 능력과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이며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참된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죄로부터 자유를 누린 호산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 이름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게 하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때때로 계실까요? 우리가 부유할 때만 계실까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만 계실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 모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존재를 나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와 멀리 계신 분, 나를 바라만 보는 분을 넘어 나에게 관심조차 없는 분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순간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되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하실 수 있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오늘의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구원자이시다.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땅 가운데 보내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2021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 또한 역사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지금조차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96장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를 한번 펼치시고 그 가사를 보시겠습니까? 찬송가 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시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이 2021년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기로 나며 돌파구가 되기로 납니다. 예수, 임마누엘, 이두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2021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진행되는 주일 예배와 자주 진행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계약과 공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이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